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닥터K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본봉 매매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모의 투자입니다. 적어놔야 되겠죠. 자, 닥터K는 항상 확실한 글을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놓습니다. 본봉, 이건 적을 필요 없겠지. 모의 투자 중 적어놓습니다. 자, 모의지만 실전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분봉매매 닥터K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비교적 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하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닥터K가 매수 시그널 줬을 때 비교적 잘 올라간다는 거 한번 느껴봤던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만한 자리에서 사기 때문에 잘 가는 거고, 던져라 할 때는 빠지는 포인트에서 던져라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던지고 나면 잘 빠지는 게 닥터K 매매 중에 특징입니다. 그러면 잘 맞춰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봉을 봐야 돼요. 그죠? 가장 큰 중요한 일봉을 놔두고요. 그 다음에 분봉 중에 30분봉, 그죠? 그리고 5분봉, 1분봉인데 이것은 선물을 할 경우 정도는 1분봉을 볼 필요가 있으나 나머지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는 1분봉 별로 할 필요 없어요. 자,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1분봉 보면서 주식을 접근하다가 조금 타이밍이 빠르고 던지는 것도 빠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시간의 타임라인이 짧기 때문에 시그널이 더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1봉은 더 천천히, 그죠? 그 다음 30분봉이 더 빨리, 5분봉, 그 다음에 1분봉, 그죠? 그래서 1분봉은 선물이나 급변하는 옵션 정도 아니면 별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5분봉 정도에서 기준을 잡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전에 분봉 매매 막 할 때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강하게 간다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 뭡니까? 우리 다 복습되는 거예요. 목표치만큼 인근 올라갔으니까 목표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올라갔잖아. 슈팅인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치 달성하고 난 이후에 볼린저 밴드 삐져놓았는데 윗골이 단다 이러면, 공부한 분들은 다 알죠. 뭡니까? 주식 생초 탈출 팁 5, 4 다 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봉으로 확실하게 5분봉 깨고 내려오면 이게 주식 생초 탈출 팁 3입니다. 자, 주식 생초 탈출 팁은 매수 타이밍 잘 잡는 거와 매도를 잘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엑기스입니다. 그거 알려드리겠다고 11월 3일, 4일, 1박 2일 강연을 하는데 한두 명 정도 지금 돼 있는데요. 10명 정도만 딱 더 채우겠습니다. 30분이 거의 한도기 때문에 회비 안 내신 분 있어서 빵꾸 낼 분 한두 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분만 더 모실 거니까 나중에 닥터KTV 공지 들어가시면 안에 자세한 일정들 나와 있으니까 알찬 강연이 될 거라 자부심 가지면서 열심히 해드릴 겁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과 그냥 참석하신 분들의 제가 나눠드리는 강의 안에 커버가 달라질 겁니다. 커버가 별거 아니겠지만 더 예쁜 커버 드립니다. 한 10개 정도 준비했어요. 더 예쁜 거는.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60일을 깨고 240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스트레이트로 많이 밀렸어요.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올라가도 오늘은 양봉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가도 여기 70달러 정도는 저항권이다, 이렇게 딱 보면 되겠네요. 그죠? 위에 저항이 있다. 왜 저항이다? 저항권을 돌파하면 지지인데 지지가 다시 깨졌으니까 여기 멈추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갔는데 강하게 돌파 못하니까 대밀려버려요. 대밀릴 때 음봉이 크게 빠지면 좋다 안 좋다? 셀트리온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수도바닥 아래꼬리 달고 윗꼬리 달다가 밀려버린 게 셀트리온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닥터K는
주가의 흐름 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맞죠?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도 대밀려버리고 다시 밀려버리면 밑으로 쳐진다.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됐으면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거죠. 왜? 십수년 동안 봐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많더라. 그것이 머릿속에 있고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게, 차트를 많이 돌려보라는 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겠다. 출석 체크를 겸해서 7번 눌러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일봉상에서는 하락 멈추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30분봉도 이평선 3개 60일까지 정도 넘었으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만큼 이격이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해 보이는 일단 지점이긴 맞아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자, 그렇게 지지저항을 끄다 보면 이평선하고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평선이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는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더 중요하게 숨은 의미는 뭐가 있다? 세율 빨리 적어봐. 뭐라고? 못 적으면 혼나. 적을걸 아마. 근데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도 적어보십시오.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고. 지지저항 역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여기 가면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70달러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5일선. 이게 기간별로 다 매치가 돼요. 그죠? 그건 나중에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다 나와요. 70달러가 저항권이다. 이렇게 딱 표현해 놓고요.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30분 봉상에서 20일, 60일 돌파했으니까 밑으로 처지기보단 여기에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이고, 올라가도 여기에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다 돌려냈고 1분봉도 돌려냈기 때문에 상방으로 일단 접근할 겁니다. 추세 꺾여서 밑으로 처지기 전까지. 여기 오전 사장님 여자친구가 주식에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메모 막 하시더라고요. 야, 그런 게 상당히 좋은 자세예요. 정말로 하나라도 이렇게 애살 있게 하는 거 듣고 계십니까? 같이 많이 계시던데 다음에 가면 서비스 많이 줘야 돼요. 아유, 저 워낙 많이 자주 가고 좋아하는 집입니다. 사장님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조개구이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방송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파동. 이 파동이 큰 흐름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엘리어트의 5파동이 거의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락은 엘리어트는 1, 2, 3, 4, 5, 하락은 A, B, C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A, B, A, B, C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항상 중간 파동이 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5파가 거의 완성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등 낙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지 않고 이렇게 돌려냈을 때 이렇게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대신 저항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턴 어라운드 종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하고 비슷하다고요. 이런 게 뭐하고 비슷하다? SK 이노베이션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죠? 하락하고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은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공부해 놓으시면.
자, 많이 피곤해서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나 손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수매도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지금 몇 시죠? 9시죠? 10시 안에 마치도록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근데 닥터K는 지는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깨지면 또 뭐 시간이 더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매도 포인트 잡는데 좀 주력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아까 수표 있죠? 부산은행에서 그거 입금시켰는데요. 부산은행 직원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뭐 유튜브세요? 예. 구독자 1800 다 돼가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봤대요. 처음에 통장 만들어갖고 그 다음날 수표 입금하러 가니까 봤습니다. 면세점 가면 면세점 그 근무하는 여직원한테도 제가 그럽니다. 볼펜 하나 샀거든요. 바카 딱 그 테스트하는 종이 있습니다. 거기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사인 이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인 잘 보관해 놓으세요. 유명해질 거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 안 봐줬다. 봐주지 뭐 그러면 안 봐줬으면. 대한통운 별로 안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 봤지만. 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회사 아니었나? 와 잘 가는데 근데 잘못 알았나? 해운 회사하고 내가 좀 헷갈렸나? CJ 대한통운. 월봉으로 봤을 때 지지권이 13만원대고 여기 월봉상으로는 16만8천원이 저항대인데 강한 장대 양봉. 그러면 이제 추세 돌파해내려는 시점이니까 여기를 지지해야 되고 여기 저항이고 고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항권에 딱 왔네 지금 현재. 그래서 모든 이평선 다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 좋긴 했으나 돌파하는 시점에서 전 고점이 있는 상태에서 윗꼬리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좀 고급 기법 중에 하나인데 물량 받아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옆으로 잘 조정받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시점에서 양봉 쓰면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관이 매수세가 두르긴 하네. 외국인 별로 없습니다. 일단 종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제 돌려내려는 초입이다. 돌려냈네. 일단 그럼 눌려주고 적당히 눌려주고 양봉 쓸 때 매수는 해볼 수 있어요. 일단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별로,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오를 만큼 좀 올랐고 좀 어중간하거든요. 지금 올라가면 여기 위에 자 지속 상승형 가면 눌려주고 가면 눌러주고 가면 눌러주고 이제 돌파할 거니까 일단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7 69.17 빠지면 던질 겁니다. 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오 사자마자 가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자마자 갑니다. 사자마자 이거 돌파요. 세율 봤지? 이거 돌파형. 이거 돌파하면 위로 간다. 어디까지? 여기 위에 처지면 17을 잘 지지해야 됩니다.
비교적 해산물 이게 크루드 오일이거든요. 이게 비교적 정석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부가 돼요. 여기에 지지권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큰딸 데리러 학교 간다. 우리 딸들은 알아서 잘 옵니다. 학교 옆에 있고 바로 옆에 있거든요. 담벼락 딱 붙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집하고. 아, 빠지면 안 돼. 옥과 주문창 사용한 거 처음 봤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잘 못 봤기 때문에 또 하는 것도 있어요. 말로만 하는지 또 이제 진짜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매수 타이밍 여기 정도겠죠. 그죠? 돌파해내고 여기 정도. 근데 좀 올랐어요, 사실은. 밑밥 까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좀 부담되는 자리 맞아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따지면 3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1, 2, 3, 4, 5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1파보다 3파는 길어요, 대부분. 엘리어트 파동, 닥터 K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28회인가 있어요. 보십시오. A, 아니 1, 2, 그 다음에 3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3이 된다고요. 1, 2, 3 그럼 눌려주고 4, 5까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겁니다. 그런 거 다 매치시키면 지금 고급 기법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 초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분봉 매매가 왜 중요하냐. 모든 기법들 닥터K가 이야기하고 주식 기초 강의에 들어가 있는 기법들 다 복합적으로 실전으로 적용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실전 매매 상당히 도움돼요.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 9시 밖에 안 돼서 그렇지 10시 넘어가면 난리가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정신 없습니다. 눈 튀어나와요. 자,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진행하죠.
자,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나 여기 1분 봉상에서도 볼린저 밴드도 있죠. 볼린저 밴드 하단 뭐라고요? 지지. 상단 뭐라고요? 자, 박스권 이루다가 위로 올라가면 성공인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돌파하면 그러면 1,7 정도가 눌려줘도 여기가 20이 살아있고 모든 이평선들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봐서 여기 오면 좀 추가 매수 해보고 올라가면 빠져나오는 거고요. 밑으로 처지면 적당히 봐서 손절하든지 하겠습니다. 여기 잘 봐야 돼요. 속도감 장난 아니죠? 나중에 보면 눈 튀어나와요. 나중에 우리 오! 한 번에 북 올린 거 봤습니까? 우리 양희 선수하고는 많이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잠깐만, 이 호가가 왜 달라? 잠깐만요. 11월물 37인데 이거 왜 27이지? 이상한데? 배송물 5일 12월물이구나. 왜 12월물 하지? 지금 며칠이죠? 19일 자, 만기 3거래일 정도 남겨놓고는 다음 월물 많이 하거든요. 청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12월물로 바꿉니다. 그러다 12월물 효과가 달라요. 효과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에이 다시 다 해야 돼. 상관없어요. 선 많은 것 같죠? 중요합니다. 다 지지저항대, 고점, 전고점, 전저점 이런 거 다 체크해놔야 돼요. 거기에서 반응을 많이 해요. 비교적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것을 잘 잡아내는 훈련이 돼 있으면 나중에 포인트가 좋아지는 겁니다. 오, 잠깐만, 올랐죠? 올라가지. 전고점 돌파요. 이해되죠? 전고점 돌파요. 자, 세율야 집에 벼룩박이 붙여놓은 거 있잖아. 전고점 돌파요. 올라가면 여기 위로 올라간다. 어디까지? 여기 정도 위에. 그럼 닥터캠 뭐라 한다? 이게 윗골이 막 달리면 가만히 있는다. 노, 던집니다. 기다려보세요. 아직은 안 던져요. 상태 양봉이기 때문에. 흔들흔들. 아, 일단 던져.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됐습니다. 3개입니다. 3개 쭉 가야 돼. 근데 밀리면 던져요. 아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GS건설 저점 막 깨지고 현대중공업 저점 막 깨지는데 가만 있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체결되었습니다. 닥터케이 출근할 때 말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던지잖아요. 지금 보여드리죠. 던진다고 이렇게 위에서 밀리면. 그런데 여기서 처져가지고 온봉으로 막 떨어지는데 가만 들고 있는다고요? 노. 한 개는 들고 갑니다. 세 개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 나눠서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 조금 더 분할해야 되겠다 싶으면 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남겨두는 겁니다. 추세가 완전 꺾이는 음봉도 아니기 때문에 왜 던졌냐, 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 보니까 밀리면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거 싫어서 세 개 중에 두 개는 던졌고 이제 여기도 또 저항이거든요. 4,7 지켜보다 아니면 던집니다. 윗골이 달고 하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방송이니까 간식 먹으면서 합니다. 저녁 안 먹었어요. 저 뭐 소리 난다고 쩝쩝 소리 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이크 꺼놓고 하다가 나중에 또 혼자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들려도 이해하십시오. 간다이야. 참. 아이. 그럼 아까 무슨 생각 든다? 아, 아까 세 개 다 들고 있을걸. 분명히 그런 생각 들죠. No. 밑으로 쳐지면 어떡할 건데요. 다 토해낸다니까요.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던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오늘도 보면 우리 채팅방에 최은희님이나 다른 분이 SK 머트리에서 다 던졌는데요 뭐 이렇게 할 때 결국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그죠. 왜?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가다가 눌려주거나 막 밑으로 쳐지는 거 확인하고 이거 보세요. 다 던졌으면 못 먹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다 던지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 끊겼나? 카톡 날라온 거 보니까. 날라온 거 보니까 아니네. 됐고. 남겨두고 분할 매도 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다 던지고 빼앗았다. 한 번에 다 던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저항이라고 딱 끄어놨잖아. 지금 뭐 전고점 저항 중요한 거거든. 그런 걸 잘 해야 되는데 던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던지고 뭐 어떻게 한다? 눌리면 다시 들어갈 거예요. 뭐까지 다 쳐지고 이평선 꺾이는 거 전까지. 마이 프렌 상혁 간만 오랜만입니다. 안 던지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걸 일봉이라 생각하면 돼요. 밀리면 먹은 거 다 토해내잖아요. 안 토해냅니다. 던져요 그냥. 159,000원 불었습니다 현재.
마이 프렌드 가림님이 요새 좀 바쁜가? 용 요새 좀 바쁘신 모양이야, 그죠? 'I'm missing you, 가림. Yeah. 자, 비교적 추세가 완성되면서 빠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네. 와우. 세율. 시간이 필요한 거지. 주식 인생 3개월이라며. 3년이 돼도 힘들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쉬울 것 같죠? 2017년도 시작했으면 No. 이제 쉽지 않다는 거 느낄 겁니다. 이제 쉽지 않다는 거 느낄 거예요. 왜? 정확한 타이밍이나 확실한 종목 아니면 이제 쉽게 가는 장이 아니거든요. 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진짜로. 근데 우리가 잘 해내고 있잖아요. 나중에 끝장나요. 상승장 딱 들어오면 끝나요. 올해는 그 장이 오긴 좀 힘들 것 같아. 일단은 시간적으로 내년까지 잘 버텨내면 내년 초반까지 잘 버텨내면 좋은 시절 올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심리가 흔들려서 그래. 심리가. 우리가 채팅방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또 대표 선수들도 있고 하잖아. 탑이도 참 멋진게 야 탑클래스 탑아 너 주말에 시간 잘 안되냐? 내하고 얼굴 한번 보자. 너 얼굴 좀 봐야 되겠다. 내 진짜 사진으로 봤는데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싶다. 야 진짜 탑이 있냐? 합의가 없는 모양이네. 공부 열심히 해요. 전부 다 막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고 애살맞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제가 질질 끌지 않고 액기스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빠른 시간 안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 올 겁니다. 매도 때리겠습니다. 이거 잘하는 건 아닌데 해볼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저항권입니다. 일단 그래서 매도 한번 때려봅니다. 크게 보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항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매도 때렸어요. 파동상으로도 보면 좀 올랐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매도 때렸습니다. 이러한 추세선 트렌드로 갈 수 있다.
양봉이 스트레이트로 이 정도 나잖아요. 3, 4개? 그럼 한번 눌릴 수 있어요. 한번 더 때립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 대놓을게요. 38. 38? 38 스캘핑.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지지권 바로 위에 딱 대놨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하나 청산 됐고요. 비교적 역추세기 때문에 그냥 대놓습니다. 지지권 바로 앞에. 용순아 보고 있냐? 이렇게 밀리면 던진다고. 매수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메디톡스. 지금 세유리는 주식한 지 3개월 됐어요. 근데 이게 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폭 크면 보통 사람들은 아 여기서 사면 이만큼 올라가겠다 이 생각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랬다 칩시다. 여기서 잘 끊어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요. 만약에 여기 대밀려버리면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으면 그죠? 양봉 쓰고 하니까 올라가겠지 했지만 밀어버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봉 쓰니까 저점이겠지 올라가겠지 했는데 밀어버리면 손절 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는 것부터 먼저 잘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손실 났다 하더라도 대번에 빨리빨리 반등 나온다니까요. SDI 이런 거 그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차익 실현 됐습니다. 설명하는 동안에 되는 거. 자, 기다렸다가 이제는 여기까지 밀리면 상방으로 박스권 매매할게요. 좀 기다려도 되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오잖아. 여기 지지권 왔거든요.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이 중화합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성공. 스캘핑입니다. 그냥 대놓는 거예요. 36만 불었습니다. 60일 거의 맞지. 거의 여기가 내려가면 모가지가 따인다고 볼 수 있지. 여기가 깨지면 이거는 120일이겠네. 여기가 딱 추세, 여기가 깨진 추세가 딱 깨지면 넥 나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먹었던 거 토해내지 않는다. 그게 닥터K의 철칙 중에 하나예요. 가만 내비두면 조금 전에 먹었던 거 다시 토해냈을 거야, 아마. 비슷비슷하게. 버티면 밑으로 쳐지면 손실로 가거든요. 플러스 났는데. 그거 싫어요. 이제 더 짧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느냐? 장대 양봉 쓰고 갈 것 같으면 더 쭉 들어간다고요. 그것도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말아 올리면 가거든요. 일단 삽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50이 있죠. 장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50이 대놓습니다. 50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저항보다 한 칸 밑에. 이제 조심해야 돼. 밀리면 이제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파동이 좀 완성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좋아요는 눌렀습니까? 한번 볼까요? 몇 명 누른지 한번 볼까요? 좋아요 안 눌렀으면 빨리 눌러주십시오. 중간에 실시간 채팅 꽃피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입장하십시오. 옆으로 실시간 채팅 그거만 하시면 돼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 돌파된 지지권이 감사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들은 LG U+하고 비슷해요. 볼까요? 잠깐. 약간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고점 부위에서 올라가느냐 마느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4개 중에 3개 청산 하나 남았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다 끊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네.
이제 좀 올 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볼게요. 좀 지켜보다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니까 51만 4천 지금 플러스 않습니까? 와우.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비교적 고점 부위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면 놀려주고 가면 놀려주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치우고 하는 거에 대한 추감에서는 잘 한 건 아닌 상황이 됐어요. 일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깨지면 좀 문제 있어요. 먹은 거 다 토해요. 지금 사실 저녁 뭐 먹어가지고 토스트 먹고 있는 중이에요. 말 안 한 이유가 토스트 먹고 있어요. 배고파서. 자, 딸 가진 부모들은 다 이렇게 애들 픽업하러 가는군요. 야. 우리는 안 갑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학원차가 데려다 줘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지점인데 처질 것처럼 보여요,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추세 좋게 가다가 비교적 고점 부위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 저항을 뛰어넘고 지지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깨지면 추세 전환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가 깨지면 어서오세요. 자, 여기 추세 깨지면서 지금 하락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여기 깨지면 곤란합니다. 여기를 쫓아가는 게 아닌데, 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두 개는 손절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왔다 보고 스위칭 했는데, 스위칭이란 것은 상방을 보다가 이제 반대 방향 보는 거라든지 하방 보다가 상방 본다든지 포지션 바꾸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가 지지권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때렸습니다. 하세요. 완전 그죠? 맥이네요. 저도 깨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일 돌파해버리면 제가 손실 나는 거고요. 20일 깨지면서 밑으로 여기 저항이지 않습니까? 밑으로 쳐져버리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승부예요, 승부. 자, 저항받던 거 올라가면 지지되고 지지되던 게 깨지면 여기 지금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밑으로 쳐지면 제가 이기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버리면 제가 지는 겁니다. 이게 인기가 별로 없네. 10분 보고 계시잖아.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게 사실 고급인데 보니까 잘 모르겠거든. 그죠?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많이 나가셔. 그러면 여러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아예 진짜 참가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에 가깝게 그냥 수업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이 시간을 아예 기초 강의 예전처럼 있던 걸 하든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저항권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 20일이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5일도 이제 내려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드크로스거든요. 여기 지금 지지선 있고 볼린저에 나란히 받치고 있으니까 좀 버티고 있는데, 이게 만약 처지면 여기까지 밑으로 처지는 겁니다. 중요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항을 잘 못 넘어가고 있죠.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빠른 시간 안에 방송 종료할 겁니다. 피곤해요, 저. 자, 손절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서 되지도 않겠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자, 청산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포인트, 여기 저항 포인트를 돌파하면 지지가 되고,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된다. 여기 저항 라인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추세선 이렇게 꺼었던 부분 있죠. 여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부분을 쭉 꺼니까 지지가 되더라, 그죠? 자, 고점, 비교적 고점인 추세선 상단에서 매수를 들어가니 밑으로 빠져버리면 견디지 못하고 좀 전처럼 손실폭 커지니까 고점에서는 대수인들 따라가지 마라. 그거 오늘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잠이 오는 관계로 그냥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았고요. 내일은 HTS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방송 또 재개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힘든 장 계속 연이어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확실한 매매 기법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말 기간 동안에 좀 공부 좀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구독하지 않고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슈퍼챗, 닥터K에게 힘이 되고요. 광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남기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죠. 자, 내 니 눈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